차영규 소장님. 예, 저는 오늘 제일 강한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SK하이닉스가 강한 이유 등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,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.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,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모습이 좀 다르냐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삼성전자가 대장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, SK하이닉스가 지금 7%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왜 이런 모습들을 보이냐라고 본다라면,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SKT가 인적 분할해서 분할 상장됩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오게 되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 SK하이닉스의 M&A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. 원래 우리나라 상법상 손자회사는 M&A를 할 때 상대방 회사를 100% 지분 인수해야 되는데, 자회사가 되면 이제 지분율이 자유로워지거든요. 그러한 이슈들을 보게 된다라면 SK그룹 내에서는 현재 지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현재 지금 삼성도 우리가 M&A를 하라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것처럼 SK하이닉스도 다양한 M&A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 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모습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따라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현재 지금 제가 그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정도 제시했는데, 오늘 뭐 6%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목표 주가를 만 원 올린 13만 원까지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내에는 10만 5천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만, 오늘 벌써 6% 이상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다소 올려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K하이닉스 분석을 해주셨고요. 오늘 급등세를 보여서 목표가는 만 원 이상 상승한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 유창희 대표님. 네, 저는 SKC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뭐 약간 이제 오늘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, SKC 같은 경우는 올해 배터리 사업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성장을 실질적으로 좀 확인시켜 줘 부분들이 좀 있죠. 특히 동박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, 말레이시아 공장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동박 수요 증가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실리콘 응극제 진출을 선언한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모멘텀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강했을 때 SKC는 그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, 오히려 행보 17만 원대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던 가운데 지난주부터 약간 이지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,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2000전지 관련해서 좀 확인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17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보유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호실적인 기대가 되고 있는 SKC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는 22만 원, 손절가 1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